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가 이 EXID 멤버의 영어 억양을 조롱하는 동영상을 올려 비난을 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EXID가 얼마 전에 그 LA 공연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려서 이 네. 미국의 TMZ TV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터뷰 과정에 그리고 방송 중에서 이 심각한 인종차별적 뉘앙스가 풍겼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갑자기 그 LA 공항에 취재를 나간 기자 가 멤버인 정화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라고 묻자 I'm so happy. 저 행복합니다. 라고 네. 밝혔는데 I'm so happy. 뭐 이렇게 따라하면서 어떤 그런 그 동양인의 그런 그 영어 발음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네. 풍긴 게 사실인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그 동양인 기자가 적어도 땡큐 땡큐 이렇게 심각하게 네.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네. 한수 거드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조롱을 하는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가열됐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기자가 그 동양인 기자에게 넌 어디서 태어났느냐 라면서 당연히 미국이죠 라면서 그 나는 미국인이다 라는 뉘앙스를 한 번 더 재차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국내 팬들은 역시 굉장한 그런 인종차별적 수위와 그리고 뉘앙스 논란에 대해서 크게 지금 그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냥 그 간단하게 말로만 소개해드리면 또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Lined up waiting like at the baggage claim for this girl group called SID. Oh, hey! All these fans, how does it feel to see all these fans? I'm so happy! I'm so happy today, whether it's... No. If it was a British girl, you knew that was going to go bad as soon as she left. Absolutely, we started timing it out. At least she didn't say, to be fair, she didn't say the thank you like, oh, thank you, you know? 네,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걸그룹 그 FX의 앰버 아시죠? 네. 앰버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영상에 대한 그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온 미국인을 망신주는 아주 유치한 행동이라는 그런 강력한 어조로 어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소속사인 예당 엔터테인먼트 층이 역시 미국 그 연예 매체에 이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주최사인 미주 한국 일부를 통해서 해당 매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밝혔는데요. 또 더 이상은 논쟁은 낭비인 듯하다라면서 다만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고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공개된 직후에 이 소속사 측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런 그 항의를 했었거든요. 한국인의 말투와 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난다.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위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한톤 약간 누그러진 그런 입장.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그 EXID가 미국 방문을 하면서 큰 환영을 받았고 또 매체에 소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홍보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향후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ID는 오는 5일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 논란 속에서도 활동을 무사히 끝내고 순탄하게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